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차비 개미 털기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상 마감했다라고 보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오늘 장을 마치게 되면은 오늘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진행이 되죠. 자, 이 파월 의장 발언은 0.25냐, 0.5냐, 이 정도로 보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겠죠.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해라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금리 인하 안 해라고 발언할까 봐 어제 약 쳐놨죠. 글로벌 메이저 세력들이 기술주들 아주 폭락을 시켜놨죠. 금리 인하 발언하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놓은 상황이다. 예전에 일본 증시 13%까지 한번 밑으로 털었기 때문에, 개미 털기 하면서 연준 압박까지 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그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사실상 확정이 될 겁니다, 이 발언 이후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8-21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뻔합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할까봐 기술주들 박살내 놨죠. 메이저들이, 메이저 글로벌 세력들이, 큰 손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기만 해봐, 이런 겁니다. 0.5 빅컷 을 원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해놓은 상태인데, 0.5 빅컷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0.25% 하락으로 점진적인 하락을 가져가겠다,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죠. 압박을 가했다. 그러고 이제 이 선물은 0.1%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나면은 밀어올릴 수 있게 잘 내려놨죠. 잘 내려놓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 이제 금리는 인하 쪽으로 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돈들이 어디로 이제 튀면서 주도 섹터가 바뀔 거냐, 아니면 여전히 반도체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흐름을 보일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부분 상황은 아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8월 28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입니다. 아무튼 이제 뭐 바이오 쪽이나 그 외적인 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나빠질 게 없습니다. 나빠질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는 우호적으로 다음 주에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고, 또이 유한양 가지고 크게 흔들어졌죠. 유한양으로 크게 흔들어된 이 분위기는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히 보이죠. 유한양행 오늘 외인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후드려 패고 물량을 싹 걷어가고 있죠. 다시 돌아서.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ABL 바이오도 6%나 올라서고 있습니다. 다시 바이오 쪽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수혜주죠. 그리고 리가켐 바이오도 4%, 알테오진이 8%, 9%나 올라서고 있다. 외국인이 360억이나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프로그램 매수가 820억이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부양까지 걸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HFB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FDA 허가 신청이라는 부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로 들어서게 되죠. 근데 개미 털기 작업 한번 세게 진행이 된 상태고, 돌아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돌아서 올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면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강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바이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오히려 좋답니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나는 내갈 길 가겠답니다. 내갈 길 가겠다. 이제 타이밍 잡아서 이런 이 FDA 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각종 이제 호재들이 나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뿌릴 만한 호재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뿌려대면서 이제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많이 오른, 이런 이제 오늘 많이 오른
이 바이오수들 하고는 별개로 이제 HLB가 내가 이제 대장 잡고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 나오게 된다면 얘들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먼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HLB는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회복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강력하게 혼자서 다른 바이오주들은 많이 올랐으면 조정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가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지금 이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상당히 HLB는 기대감이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면 9월 달이죠. 기대감이 계속해서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HLB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걱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 단기적으로 뭐 호재를 악재로 바꿔서 이렇게 흔들어대고 겁나지 이렇게 쩐의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잘 버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확신이 필요하죠. 확신. 지금 HLB가 지금 여기서 밀고 밑으로 밀려 내려갈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다. 셰프드 허가를 받아내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바이오 기업으로 단번에 그냥 우뚝 서버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남 시장에서 가장 좋은 데이터로 FDA를 뚫어냈다. 그것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100% 내가 다 먹는 그런 구조다. 모든 리스크를 싹 다 안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모든 걸 쏟아부은 게 이제 결실을 이뤄냈다. 그렇게 되면은 HLB 명분이 아주 강력하죠. 재료가 정말로 큰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황행 양행도 지금 뭐 너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돌려서 내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돌려서 밀고 올라가는 외인하고 기관들 완전히 이거 뭐 이런 이게 쩐의 전쟁이기 때문에 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 증시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심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함부로 신용 미수 탈탈 써가지고 와 이거 됐으니까 이제 가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은 뒤통수 후려버리고 그 다음에 돌려서 털어내고 올라가 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주가 되면은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에너지가 많이 모이다. 여기서 한번 탁 후려치죠. 그러고 레벨업 되죠.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모았죠. 그러고 올라가서 탁 후렸었죠. 그러면 여기와 비슷하죠. 후려치고 뭐 어떻게 이러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레벨업이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